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 이렇게 생긴 실리더 큐브 공식 2단계를 설명드리려 해요. 자, 1단계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. 보신 분들을 위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2단계는 옆면까지 일치시키기입니다. 딱 봤을 때 지금 옆면이 일치되어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살짝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? 만져보시면 이렇게 뚝 떨어질 것입니다. 근데 이렇게 맞춰져 있는 곳은 미끌미끌할 것이고요. 이렇게 미끌미끌 뚝뚝뚝 떨어집니다. 뚝뚝뚝 떨어지고요. 지금 저는 두 면이 맞아 있고 두 면이 안 맞아 있네요. 이런 경우에는 이 가운데 센터 조각이 뒤집힌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는데요. 돌리는 공식은 우선은 이 1단계 다쳤던 이 시계 4개를 이렇게 하얀색의 반대인 노란색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올리는 거겠죠. 여기 있는 거를 완전 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밑을 돌리면서 맞는 걸 찾습니다. 맞았네요. 그러면 내려줍니다. 지금 보니까 안 맞았네요. 자, 그러면 맞았네요. 내리고요. 그리고 맞았네요. 내리고요. 만약에 이렇게 돌려서 그냥 이렇게 맞춰지는 거는 그냥 내리면 되는데 밑에 블럭이 하나 더 있는 상태로 내리면 이게 다시 빠져 올라오겠죠?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잘 보시고 돌리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기랑 여기랑 이미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럭은 이미 쓴 거니 여기에다가는 일치시키면 안 되겠죠?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는 모든 걸 맞춰도 이렇게 맞질 않습니다. 그럴 때는 이렇게 밑으로 넣어야 될 하얀색 아닌 다른 블럭을 가져와서 옆으로 한번 돌려주세요. 이렇게든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가져왔던 이걸 일치시켜줍니다. 그리고 두번 내리면 맞게 들어가죠. 자, 이거는 그냥 맞았네요. 근데 이 밑에 저도 틀릴 뻔했네요. 이 밑에 하얀색 블럭이 있네요. 여기 하얀색 블럭이 없네요. 여기 밑에 하얀색 블럭이 없죠? 그러면 옆으로 치워놓고 한번 돌리고 절대로 이거 있으신 상태로 이렇게 돌리면 밑으로 내려가니 안 되고요. 무조건 필요 없는 걸 돌리고 다시 내리고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2단계까지 끝이 났습니다. 와, 이번 단계도 빨리 끝났네요. 여기 십자가가 있고 옆면까지 맞췄습니다. 33큐 맞춰보신 분들은 지금 맞춰보니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게 33응용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. 33큐브 초급을 맞춰보신 분들은 네바노시네 할때 여기 옆쪽을 맞추죠. 그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2단계에서 여기까지 맞췄고요. 3단계에서 만나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취미생활이나 큐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